알리익스프레스 3월 트렌드 스포팅 최대 70% 할인율 좋은 인기 상품 7가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신제품인 게임서 X2 프로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컨트롤러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엑스박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제품입니다. 아날로그 트리거를 비롯해 타일 마이크로 스위치 범퍼를 채용했고요. 3D 조이스틱과 두 개의 매핑 가능한 버튼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콘솔 이상의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 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함된 얼티밋을 1개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X2 프로에 연결해 터치 스크린 조작이 아닌 컨트롤러를 통한 완벽한 조작이 가능하고요. Type-C 단자를 통한 연결로 신호 지연 없이 빠른 입력 시간을 보여줍니다. 화웨이와 원플러스, 샤오미, 레드미 일부 기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폰과 호환됩니다.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중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과 디아블로, 이모탈과 같은 모바일 게임을 마치 콘솔 게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렴한 휴대용 포터블 모니터인 무카이 15.6인치 제품입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우스 렉과 달리 저렴하게 현재 할인받아 구입이 가능한데요. 16:9의 화면 비율과 IPS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밝기는 250 칸델라로 다소 낮긴 하지만 가격과 휴대용이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색영력은 NTSC 45% 제품이고 해상도는 1080p와 60Hz의 주사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 HDMI와 USB-C 3.5mm 오디오 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75-75 배사율 규격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확장성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문적인 색을 다루는 작업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하지만 터치 기능과 화려한 기능을 갖춘 비싼 제품이 아닌 저렴하면서도 단순히 휴대용 모니터의 역할만 하는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가성비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현재도 메인으로 사용 중인 제품으로 여러 종류 중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2023년 신형 제품으로 유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지원을 하고요. 옥스 연결 단자와 미러링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10.26인치 제품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다 보니 어떤 것이 딱히 더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해본 바 해당 소개하는 K2 모델의 제품이 가장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티맵 머신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구형차들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들로 아이나비나 아틀란 내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티맵을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해당 장치는 차량과는 전혀 무관하며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통해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아닌 리눅스 기반의 제품으로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만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전방 4K 블랙박스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 블랙박스와 티맵 머신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 GAN을 지원하는 100W PD 충전기입니다. 최근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조차도 PD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PD 충전기는 65W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해당 제품은 100W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최대 단일 포트 출력은 30W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개하는 로코렌 100W GAM6 포트 PD 충전기는 2만 후반대 판매를 하고 있고요. Type-C 3개와 USB 단자 3개로 총 6개의 출력 포트를 지원합니다. USB-C1 30W, C2와 C3 포트 각각 20W로 작동을 합니다. USB 3개는 각각 최대 10W로 작동을 하여 모든 포트를 합쳐서 최대 100W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군요. 보통 이렇게 단일 포트 최대 출력을 PD 충전기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속도를 표기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 헷갈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다만 동시 출력에도 최대치 속도를 뽑아내주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충전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일 포트 100W 지원이 아닌 제품으로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PC 게임 컨트롤러로 디자인과 상품 가치의 인기가 높은 8비트도입니다. 8비트도 게임 컨트롤러는 가성비와 품질이 좋기로 꽤나 유명한 제품입니다. 전용 도크를 함께 제공하는 제품으로 충전과 거치의 편의성을 함께 줍니다. 얼티메이트 제품은 블루투스와 2.4기가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윈도우 10 이상과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엑스박스 스타일의 2.4기가 무선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15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며 총 3가지 컬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컨트롤러와 USB 케이블, 충전 도크, 2.4기가 어댑터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후면에는 두 개의 패들 버튼이 추가되어 있어 활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매핑과 스틱과 트리거 감도 조정을 비롯해 진동 제어와 매크로 기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컨트롤러로서 디자인과 마감 상태, 스펙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저가형 블루투스 헤드셋이 여러 브랜드를 통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P9 Max 제품은 저가형 브랜드보다 더 저렴한 금액대로 무려 1만 건 이상의 주문량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음질을 갖추고 있는 데다 가장 큰 인기의 특징이라면 바로 이건데요. 애플 에어팟 맥스 헤드셋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짭 스타일 제품입니다.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한 데다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질도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대부분 구입자들의 평가를 보자면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는 평과 함께 음질도 꽤나 괜찮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릅니다. 배터리는 최대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데다 통화 품질은 좋지 못하지만 갖추고는 있고요. 9,000원대밖에 하지 않는 가격의 품질까지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P9 Max입니다. 7번째, 광군제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아이모유 로봇 청소기입니다. 한동안 가격 할인이 별로 없어서 가성비는 뛰어나지만 마땅히 구입할 시기가 없었던 제품인데요. 현재 할인 행사와 카드 할인을 통해 199달러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군제 때만큼의 큰 폭의 할인은 아니지만 20만원대 자동 먼지통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동 먼지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고 라이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알고리즘으로 경로 계산을 하여 청소를 해주고 2700파스칼 흡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in-1 시스템으로 쓸기, 흡입, 물걸레질까지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물 우회 및 통과 기능과 앱을 통해 예약과 청소 맞춤 관리가 가능합니다. 3리터의 먼지통은 30일 동안 먼지를 비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더스트백을 제공합니다. 이상 알리익스프레스 3월 트렌드 스포팅 최대 70% 할인율 좋은 인기 상품 7가지. 해당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본문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at shit.